자, 그러면 우리 ETF의 흐름,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두 분만 계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더 좋다는 얘기가요? 예, 좋아졌죠. 아, 자, 지금 탁구로님 보고 계시고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오늘은 어떤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앞에서 뭐 대기실에서 저는 이제 유심히 좀 듣는 편인데요. 네. 뭐 우선주랑 스펙 얘기하셔가지고 혹시 우선주 ETF 있나요? 스펙 ETF 있나요? 이런 거 여쭤보실 것 같아서 아, 아무도 안 여쭤보시나요? 아니요, 아니, 네, 우선주 ETF? ETF 있나요? 예, 네, 우선주 ETF 있습니다. 스펙 ETF 있나요? 예, 네, 스펙 어, ETF 있습니다. 와, 대박. 아, 다 있어요? 예, 네, 우선주 ETF는 타이거 미래자산에서 우선주 ETF 한 개가 있고요. 네. 스펙, 한국 스펙 ETF는 없습니다. 한국 스펙 ETF가 없는 이유 는 한국 스펙은 초기에 상장되고 나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는 뭐니 뭐니 해도 거래가 생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거래상의 편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한국 스펙 ETF는 없고요. 대신에 미국 스펙 and IPO라는 이름으로 ETF가 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네, 혹시 보이시나요? 킨덱스 네. 한투에서 나왔고요. 아, 미국 스펙 앤 IPO라는 그 ETF가 있고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반드시 좀 뜯어보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보시면은 참고로 미국의 예, 스펙주랑 IPO하는 기업들만 사는 네, ETF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다가 합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 루시드 예. 스펙으로 시작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IPO가 되는 그 기업을 네, 하는 예, 거네요. 예, 우회 상장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예, 그래서 아마 이름은 루시드, 루시드도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버진 갤럭틱 같은 회사도 스펙으로 처음에 인수합병, 우회 상장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상장된 회사다 보니까 아마 스펙이란 이름은 보이지 않으셔서 이게 스펙 ETF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된 후에는 이름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것들도 저거를 담을 때는 스펙 때 담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합병 후에 저 상장 그러니까 결국 거래될 때 그때 이제 올리는 거예요? 저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스펙이란 이름을 담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직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네. 스펙일 때는 안 담고 그 합병이 우회 상장이 완료됐을 때 그때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스펙도 조금 뭐 잘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껍데기를 하나 상장을 시켜놓고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특수 목적 회사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이제 네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회사와 아직 상장 전인데 가능성이 꽤 있는 회사를 이제 합쳐서 예예. 이제 상장을 하는 방식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회사 이름이 스펙메토, 스펙메토에서 그 합병된 회사 이름으로 바뀌고요. 네. 예,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스펙이라는 목적성은 사라지는 거고요. 그 회사의 펀더멘탈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스펙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 그 증권사 이름 플러스 스펙메토, 증권사 이름 스펙메토 이런 식으로 상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스펙을 보실 때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스펙이 어떤 회사랑 합병할지 네. 또는 어떤 회사를 태핑하고 있는지 이건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강프로님이 그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철컹철컹이십니다. 예예예예 내부 정보 예, 내부 정보로 예, 실제로 옛날 저는 받기 좋습니다 안보다 아, 그런가요 네네, 예. 예 아주 스펙 초창기에는 막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NH 투자증권 스펙이다 그러면 어디랑 합병하나요 좀 아르켜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약간 불공정성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알게 되면 큰일 나죠. 네, 네. 보니까 저 가격이 8,000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얘도 아마 만 원으로 시작을 했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근데 네. 보통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제 현금 납부를 했을 때에는 그냥 만 원에 설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펙의 가치가 떨어져서 만 원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상장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좀 미국도 뭐 한국처럼 좀 그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니까 스펙처럼 어떻게 보면 스펙 일종의 성장주 매출은 안 나오지만 성장주의 대표주자들이거든요. 뭔가 드림 뭐 꿈을 먹는 뭐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버진 갤럭틱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미국도 스펙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반면에 한국은 장이 너무 방금 이제 그 박현석 차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장이 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우선주, 스펙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통계적으로 IPO를 최근에 한 기업들은 평균들이 평균적으로 수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IPO 시장도 결국은 증시랑 연동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증시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IPO의 흥행 성적도 많이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IPO 대박, 뭐 IPO 대박주가 나타났던 해를 떠올려 보시면 증시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스펙주는 네. 사실 이제 뭐가 얘가 될지 모르니까. 네. 가격이 거의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큰 애를 물었다 쳐요. 네, 네, 네. 그러면 얘는 가격이 뭐 엄청 비싸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것도요. 네. 그 큰 애 어떤 종목을 합병하는지를 밸류에이션을 해요. 네. 네, 밸류에이션을 해 가지고 그 합병 비율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네, 예를 들어 네. 얘 스펙 올렸던 애가 뭐 100억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네, 합병하려는 친구가 뭐 1조짜리를 네, 하게 된다. 예. 네, 네. 아, 이러면 이제 얘는 그냥 뭐 한 1000대 1 뭐 이렇게 네네, 이제 된다 네네, 이렇게 네네. 그리고 또 거죠? 이제 방금 가정이 좀 약간 말이 안 되시는 게 네. 죄송합니다. 1조짜리 회사라면은 굳이 스펙이랑 합병을 할 필요가 없죠. 아,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그냥 거래소에 두들겨 가지고 상장 신사를 신청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상장을 하지 굳이 1조, 2조, 3조, 4조 되는 회사가 스펙이랑 그 우회 상장 통해서 합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장 루트를 받기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맞습니다. 이제 스펙을 통해서 한다 이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펙으로 합병된 종목들이 좀 주가를 조정을 받았던 이유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예리한 질문. 우선주 ETF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준비하신 게 많아요. 네네네네. 네. 우선주 ETF. 네.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도 한국에서는 유동성입니다. 즉 ETF라는 것은 LP가 항상 존재해서 호가를 대게 되고요. 만약에 강프로님이 그 ETF 뭐 한 100만 주 사가지고 가시면은요. 그 100만 주에 해당되는 주식 포지션을 제가 마켓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ETF 자체의 유동성도 되게 중요한데 ETF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우선주 ETF라고 해서 뭐 아까 얘기했던 성신양의 우선주 이런 게 혹시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아 너무 재밌네요. 아 탁프로님이 안 계신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없는 사람 왜 자꾸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뒤삼아 안 되죠.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 실은 탁이랑 친합니다. 예. 네. 네. 자 보시면은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우선주 ETF라고 해도 실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우선주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EUB, LG화학 우선주, LG전자 우선주, 소위 말하는 MSCI 코리아에도 들어가 있는 우선주들이 대형주들. 예, 대형 우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눈 돌리시면 하나사무비, 대신증권 우선주, 금호석유 우선주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사무비나 대신증권 우선주는 우선주 중에서도 고배당 우선주예요. 아, 배당 수익이 엄청 높죠. 그렇죠? 네. 네. 수익률이 워낙 높은 종목이니까 결국은 우선주를 투자할 때 너는 뭘 보고 투자하니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뭐 당연히 배당 보고 투자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아까 보통주를 사시고 우선주도 사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우선주를 사는 목적은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요 배당 수익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보통주 주가랑 우선주 주가랑 괴리가 클 때. 네. 그러니까 우선주가 너무 쌀 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주 주가 나누기 우선주를 해가지고 뭐 레이쇼라고 불리우는데 네. 레이쇼를 많이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거는 뭔가 뭐 책에 나오는 얘기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보통주가 예를 들어 만 원일 때 삼성전자 우선주는 얼마 정도 돼야 된다. 뭐 7천 원 정도는 돼야 된다. 8천 원 정도는 돼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좀 법칙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수급적인 논리가 깨지면서 삼성전자 보통주는 만 원인데 우선주가 5천 원이다. 이럴 때 우선주를 사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30-40% 정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우선주랑 보통주랑. 예, 예, 예. 예. 아니요. 예전에는요. 50%였어요. 50%. 보통주가 만 원이면 고전략이 행복한 네. 주식 투자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많이 벌어졌을 때 우선주를 사거라. 네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은 보통주 만 원에 우선주 5천 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이제 괴리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요즘은 네. 이제 현명한 투자들이 많이 생기고 공부하시는 투자들 많이 생기고 또 배당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맞습니다. 이 괴리가 점점 줄어든 거죠. 아, 그 현실로 실천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본주로 캐피탈 게인은 없고 그다음에 우선주로 배당 수익을 얻고 네. 그래서 이제
우선주가 많이 오르면 우선주를 좀 비중을 줄이고 오. 본주가 많이 오르면 본주의 비중을 줄이면서 절묘한 바벨 전략을 또 오.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이 자리에 탁프로님이 계셨으면은 아유. 아 그럴 때는 보통주를 사고 우선주를 매도쳤어야지 뭘 둘 다 갖고 있어 막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위 말하는 어렵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롱샷 전략이죠. 네, 탁프로 없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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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바로 본론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네네. 앞서서 이제 또 그 박혜상 사장님께서 MSCI 얘기를 해주시면서 현대중공업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잽싸게 장표를 캡처해 갖고 왔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은요. 네, NH투자증권의 허율 위원님이 보고서를 쓰신 건데요. 2022년 MSCI 리뷰 일정이고요. 여기서 리뷰 일정은 좀 뭐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5월, 8월, 11월이고요. 리밸런싱 날짜는 그 매월 마지막 그 해당되는 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를 들어 2월이면 2월 28일, 그리고 5월이면 5월 31일, 그리고 8월이면 8월 31일, 그리고 11월이면 11월 30일 날 리밸런싱, 즉 그 어떤 종목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종목을 사고 빠지는 종목을 파는 그 날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편입 예상 종목으로 굉장히 유력합니다. 음흠. 그래서 아마 아까도 현대중공업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5월 31일이고 지금은 4월인데 왜 벌써부터 좀 현대중공업 주가가 들썩이냐?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이 보고서 쓰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관 투자들한테 세일즈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정 매니저님 네?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MSCI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게다가 펀더멘탈도 좋습니다. 수주도 좋습니다. 한번 사보시죠.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제야 날짜는? 5월 말입니다. 아 그럼 좀 빨리 사야 되겠네. 그래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시장이 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 강 애널리스트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 없어? MSCI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뭐니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MSCI 이벤트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세일즈를 네.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CI는 근데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또 무슨 다른 뭐 테크닉이 예, 시가총액으로 하고요. 시가총액 유동 시가총액으로 하는데 문제는 그 시가총액의 기준 날짜를 잡는 날짜가 랜덤입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MSCI 같은 경우에는 2주 사이에 어느 날짜 이렇게 무작위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각각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약간 뭐 컨센서스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모아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로 KT로 나온 거군요. 조금 전에. 아 KT는요. 네. 그 MSCI가 아, 이 말씀 안 드렸군요. KT는 제가 이때 이 말씀 드렸는데 MSCI는 외국 투자자가 그 로컬 마켓을 투자하기 위한 투자 지표이기 때문에 KT가 외국인 투자자 비중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이러니한 건데요. 외국인들이 KT를 막 팔아가지고 외국인 비중이 뚝 떨어지면 KT는 MSCI 들어가는 거예요. 아 며칠 전에 말씀하셨죠. 예, 예, 그 반대로 외국인이 49% 들어가셨어요. 예, 49%니까 예. 반대로 외국인들이 아 KT 너무 좋아, 나 고배당 좋아, 나 5G 너무 좋아. 그래서 막 사게 되면은요 MSCI에서 빠져요. 네, 네, 희한하네. 네. 그래서 K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저희도 뭐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그냥 이런 테마형 아니면 컨셉을 좀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또 반도체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 25년? 네. 아직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반도체 담당하는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어요. 애널리스트님, 2025년까지 반도체가 부족하다는데 캐파 증설 안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가 주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위 말한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비메모리 뭐 이쪽이 네, 그쪽이거든요. 에.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허니버터 칩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허니버터 칩에 열광을 하는데 네.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오버캐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좀 하기도 좀 약간 꺼려지는 예, 그런 상황. 그래서 거죠? 오히려 이런 반도체 공급 부족을 즐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ETF는 한국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한국 반도체, 미국 반도체, 중국 반도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지난번에 그 무슨 혼합 ETF도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글로벌 반도체를 혼합한 게 오늘 상장했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종목으로 제가 한번 뭐 반도체 종목, 반도체 ETF에 반드시 들어가는 뭐 TSMC, 엔비디아,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을 왼쪽 축으로 내, 그 놔뒀고요. 오른쪽 그 X축에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그리고 솔 요게 한국이랑 글로벌 반도체 혼합한 거거든요. 신한자산의 솔 글로벌 반도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많이 매매하시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세 가지 ETF의 구성 종목 겹치는 걸 좀 봤는데요. 코덱스 거 같은 경우에는 뭐 TSMC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히려 엔비디아 비중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장한 신한자산의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자산 사람인지라 이왕이면 코덱스를 사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지만 뭐가 정답인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간 반도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게 좋은 건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이 ETF를 투자하시는 네. 투자자분들이 좀 나름대로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네네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판단을 해드리자면 필라델피아 네. 요 같은 경우는 좀 더 고수익 변동성이 큰 네. 그런 반도체 ETF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한국과 미국을 합친 저 솔 저 네. 친구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맞아요, 맞아요. 수익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전원의 한 표입니다. 기왕 하면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뭘 저 세 개를 다 사라고요? 아니요. 그 중간에 있는 거. 아 중간에 아니지. 네. 아니죠. 아니에요. 아 이거 강 프로님. 물론 이제 본인의 성향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난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그럼 이제 필라델피아 저걸로 가는 거죠.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네. 아니면 뭐 어차피 내 얘기 듣고 사는 사람 없잖아.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 그런 거였어요. 과연 네. 반도체라는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네. 메모리를 투자하는 게 좋아요? 비메모리를 투자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합쳐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졌거든요. 근데 반도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쌀과 밀이 있는데 쌀과 네. 밀을 쌀만 먹는 게 좋아요? 밀만 먹는 게 좋아요? 합쳐서 먹는 게 좋아요? 라고 질문하는 거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한테는 당연히 쌀만 먹는 게 좋은 거고 또 미국 사람들한테는 밀만 먹는 게 좋은 거고 또 일본 사람들한테는 쌀과 밀을 섞어서 먹는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약간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식을 하고. 아니요. 또 골고루 먹어버리면 방금 또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골고루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네. 골고루. 예,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제 네. ETF를 과거에 투자하실 때는 반도체 ETF, 아 반도체 경기 좋으면 무조건 사는 거야라고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반도체 ETF 그러면은 삼성전자 들어가 있어요. DB하이텍 들어가 있어요. 아, 스마트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네. DB하이텍 비중이 얼마예요? 삼성전자 비중이 얼마예요? 하이닉스 비중이 얼마예요? TSMC 비중이 얼마예요?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고 이제는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방송하는 보람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최창규 본부장님과 함께 네. 오늘 ETF의 흐름 또 ETF의 구성 어떤 종목들이 또 들어가 있는지 아주 재밌게 좀 들어봤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우리의 착한 ETF 아저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